오이와 상추 등 각종 잎채소와 열매채소가 실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재배한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는 LED 광을 이용한 실내 농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해 남극과 같은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재배 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인공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수직 농장은 재배단을 여러 단을 쌓아서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재배 단수에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농업에 앞서 추진된 스마트팜 농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 자체가 일단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 SNS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남극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내 농장 시스템.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과 같은 개인 시설에서도 과채류를 생산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